한동훈이 후보자가 아닙니다. 선거법에는 후보자를 비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은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이뻐서, 윤석열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일을 잘해서? 맞습니다. 일은 잘하죠.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우리가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탄핵이라는 피바람 속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의 노력,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의 노력, 그 결실이 바로 윤석열인 겁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만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 한번 들지 않고 눈물 한번 흘리지 않았던 자들이 장관이 되고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선거철이 되고 배가 따스워지니까 윤석열을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 받았습니까? 돈 받았습니까? 그저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했고 앞으로도 윤석열과 함께 자유통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권의 무능으로 인해서 또다시 탄핵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말합니다. 정권이 잘못한 게 많다고 합니다. 예, 정권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왜 문재인을 감방에 넣지 못했습니까? 왜 이재명을 감방에 터놓지 못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한동훈 이 개자식 아닙니까? 왜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느니 책임지라느니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자 이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우리는 4월 10일 이후 광화문에서 또다시 혁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싸울 수 있겠죠? 뭉칠 수 있겠죠?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수환 세계 챔피언 아시죠? 카라스키아와 대결을 할 때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사전 5기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싸우자! 싸우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